네,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석가세존의 근본교리 강의를 맡은 에, 비구 강목입니다. 에, 우리는 석가세존의 근본교리라는 주제로 우리 스승이신 서가모니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스승 서가모니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에, 네 가지 측면에서 에,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네 가지는 불교의 목적, 불교의 이론적 교학, 그리고 세 번째는 불교의 실천 수행, 그 다음 네 번째는 오늘 할 우리 불교의 특징으로 나누어서 고찰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굳이 불교뿐만이 아니라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가치체계나 철학체계나 사상 체계나 학문 체계를 전부 그 목적과 이론과 실천과 특징으로 나눠서 고찰해 보면은 특정 가치 체계나 수행 체계 종교 체계 철학 체계 사상 체계가 가진 그말 그대로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의 목적이 뭐냐 행복의 실현이고요. 부처님께서는 다양한 행복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가운데 가장 궁극적 행복으로 열반의 실현을 불교의 목적이라고 부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오늘은, 예, 그, 그, 우리 불교를, 우리 부처님 원음을 살펴보는 네 가지 주제 가운데 마지막인, 그렇다면 불교의 특징이 무엇인가, 불교의 특징은 예, 많이 있을 겁니다만은그 많은 불교의 특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들으라 한다면은 뭐라고 할 것인가 예, 니까야에 나타나는 부처님 말씀을 전부 다 예, 정리해서 살펴보면은 확연하게 드러나는 불교의 특징이 무엇인가 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예, 고찰 해보고 예,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이때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예, 우리 불교, 특히 부처님 원음, 석가 세존의 근본교리의 특징은 해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교, 특히 석가 세존의 근본교리의 특징은 해체에서 보기에 있다. 예, 해체에 있다. 예, 이렇게 예, 정리해서 먼저 예, 말씀을 드리고, 예, 왜 그런지를, 어, 오늘 한번 우리 불자님들과 한번 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아마 해체라고 하면은 예, 좀 불교를 하는 분들이 어, 좀 생소한 용어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우리 초기 불교의 예, 그 교학의 주제 이론적인 예, 측면 뭡니까? 온처, 개건, 재연. 가표 숫자가 붙어서 오온 십이처 십팔 개 이십 이건 사승 계 십이 연기 이렇게 보는 자체가 뭡니까 해체해서 보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란 무엇인가 하면 나를 예 오온으로 해체해서 보기 세상이란 무엇인가를 예그 십이처와 십팔 개로 해체해서 보는 것 진리란 무엇인가 예, 이것까지도 진리까지도 부처님께서는 하나가 아니고 네 가지로 해체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불교의 가장 중요한 예, 진리는 이고등락체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괴로움이 어떻게 발생하고 괴로움이 어떻게 소멸해서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실현하는가를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12연기라 합니다. 그래서 12연기는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인데요. 이것도 보시다시피 12가지 구성요소로 해체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불교의 수행체계로 들어가서 수행체계를 37보리분법으로 37보륜볼 구성하고 있는 예, 우리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 정도로 나누어서 말씀하신다는 자체가 바로 예, 해체가 그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교재에도 나와 있다시피 야이 해체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예, 이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예, 초경의 여러 군데 나오는 용어입니다. 위 바자입니다. 빨리어로는 예, 위 바자인데 위 바자를 저는 예, 해체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접위 접두어 위에다가 예, 어근이 바자입니다. 바자는 영어로 t o d 예, i v i d 입니다말 예, 그대로 나눈다는 겁니다. 이건 분리 접두어라고 합니다. 분리를 뜻하는 예, 접두어입니다. 그래서 예, 말 그대로 분리하고 분석하고 해체하고 나누는 것,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 해체로 옮겼습니다. 이제 북방에서는 우리 이거를 예, 예, 분별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분별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절집 안에서는 분별망상 피우지 마라. 이제 이런 안 좋은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저는 이 용어를 차용, 채용하지 않고 요즘 서양 철학의 핵심이 되는 해체주의를 예, 생각을 해서 해체로 옮겼습니다. 영어로 하자면은 de-construction 이렇게 되겠고요. 뭐 this m e n t l i n g 예, 이렇게도 옮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 저는 요즘 용어로 해체로 옮기는 것이 예, 이, 이 우리 초기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을 특징인 예, 이 위바짜라는 말을 정확하게 드러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전에서는 해체는 작은 부분으로 나누거나 분리함, 예,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뭉쳐져가 있는 것을 더 작은 최소 단위로 나누거나 예, 분리하거나 예, 하는 것을 우리는 해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부처님께서는 예, 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나는 온이다 나는 나를 나라는 존재로 다섯 가지로 예, 해체하고 나누고 분리해 내고 계십니다 예, 이것이 저는 예,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예, 말씀을 예,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자, 왜 우리는 예, 해체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예, 해체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부 개념적인 것에 속아버립니다. 원어로 빤냐띠라고 합니다. 개념적인 것에 개념에 속아버립니다. 개념에 속아버리면, 이 개념은 뭡니까? 이거를 사람으로 하여금 일종의, 이거는, 그, 우리 가 그, 고정관념을 만들어냅니다. 예, 그래서 고정관념에 속아버리면 은 우리는 깨달음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예, 부처님께서는 특히 이 개념을 예, 법으로, 단말로 예, 해체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제가 그 오온 말씀드릴 때, 예. 그 간단하게 제가 한번 해체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한번더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체는 간단합니다. 예, 작은 부분으로 나누거나 분리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펜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볼펜입니까? 볼펜은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모여 있을 때 볼펜이라 합니다. 우리가 이 볼펜을 해체해 버리면은 그 어디에도 볼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전에도 했습니다만, 예, 이것이 볼펜입니까? 이거를 가지고 볼펜이라는 사람은, <laugh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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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더 이상 말, 그, 말을 안 해도 되겠죠, 그죠? 갑자기 좀, 예, 안 좋은 소거가 나오려고 그래서, 예, 이렇게 막 웃는 걸로 넘기겠습니다. 이것이 볼펜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볼펜입니까? 아닙니다. 예, 이것이 볼펜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볼펜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왜 다섯 가지로 나눴습니까? 바로 온과 같은 논리입니다. 자, 이것이 색수상 행식이 되겠습니다. 자, 나눠놓고 보면은 그 어디에도 볼펜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예, 모아 놓았을 때, 이렇게 조립했을 때 우리는 그거를 일러 볼펜이라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해체해서 보면은 나라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불교에서는 무아. 않았다 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제일 중요한 나 하나만 봐도 해체서 보면은 나라는 존재는 예, 실제하지 않습니다. 이 도리를 우리 중국에서는 아공이라고 예, 이야기를 예, 예, 정리를 해서 우리한테도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왜 해체가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예, 그림을 그려, 그려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그것이 불교 2600년 사에서 존재해왔던 모든 불교는 그것이 초기 불교든 아비달마 불교든 대승 불교든 대승 불교 안에서도 반야중간이든 유식이든 열애장이든 그러면 그것이 우리 중국에서 발전한 예, 선불교든 이 모든 불교 체계는 해체 토대를 해야 그것이 불교라는 겁니다. 예,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해체를, 해체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교가 아니고 예, 불교라는 이름으로 힌두교를 선전하고 힌두교를 포교하는 것이라고 감히 예, 극단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왜 해체를 하지 않으면 그게 왜 힌두교 논리가 되어버리냐? 예, 지금부터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것이 내 문제, 세상의 문제, 진리 문제, 진리입니다. 나의, 나와 세상과 진리, 이 가운데, 나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것을 하나를, 예, 중심에 두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이쪽으로 가면은, 예, 자, 뭉쳐두는 것입니다. 자, 이쪽으로 가면은, 예, 해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놓고 살펴보면은 불교와 우리 소위 말하는 외도, 불교와 힌두교의 논리가 극명하게 해체를 중심으로 해서 갈라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나를 해체하면 무엇이 됩니까? 방금 볼펜 해체하는 거로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처님 우리 스승 부처님께서는 나를 다섯 가지로 자, 색, 수, 상, 행식으로 해체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불교입니다. 우리 반야신경, 제라핌 뭐 나옵니까? 조견, 오온, 개공 나옵니다. 예, 오온. 조견, 이제 진화, 개공. 그 어디에도 진화, 참나 나오지 않,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해체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초기 불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특히 대승불교, 대승불교의 핵심, 대승불교의 양대축인, 대승불교 교학의 양대축인 반야중과 유식, 유식은 반야중관과 유식은 특히 더 거를 합니다. 그래서 해체하면은 색수상식입니다. 자 나를 뭉쳐두면 어떻게 됩니까? 뭉쳐두고 나란 무엇인가? 나나 나, 나는 무엇인가? 이러면 뭡니까? 조금만 예한두 시간만 예. <laughs> 국리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이런 결론에 뭡니까 당연히 잘못된 결론이죠. 불교에서 보면 도달하면 뭡니까? 어? 해보니까 영혼이 죽지 않는 참나가 있다. 예 이렇게 돼 버립니다. 예. 몸뚱이는 죽는 것 같아도 영원히 죽지 않는 참나가 있다 이 참나를 우리가 좀좀 <laughs> 좀 우스갯소리를 하겠습니다 유식한 말로 하면은 이걸 거참진짜의 나아자 진아라 그한다 예, 뭉쳐 두면은 바로 참나가 되고 진아가 되고요 진아는 위대합니까 작습니까 큽니다 이걸 우리는 대아라 그럽니다 예, 이렇게 또 관찰에 들어가면은 예 나고 죽음이 없는 예 일심이 존재하는 거로 또, 그렇게, 예, 그, 우리, 뭡니까, 사유를 해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다 뭡니까? 뭉쳐두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 참나, 진화, 대화, 이거를 힌두교에서는 아트만이라그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참나, 진화, 대화를 찾는 것은 뭡니까? 뭉쳐두었을 찾는 것은, 예, 이거는 힌두교의 논리가 됩니다. 예, 요것만 봐도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초기경이나 반야중관이나 유식, 어떤 가르침에도 예, 참나,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전부 색수상행식입니다. 자, 자, 그래서 이제 해체해서 색수상행식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색수상행식을 보면은, 예, 여기서 네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예, 우리 물질, 느낌, 인식, 심리현상들, 아르마리는 당연히 뭡니까? 무상하고요.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고, 예, 무상하고 괴로운 것은 예, 내 끝나 나의 자아가 아닙니다. 자한 말을 줄이면은 무아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체해서 보면은 이것은 전부 더러운 것,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체해서 보면은 무상고 무아, 부정이 드러납니다. 자, 자 반대로 뭉쳐두고 뭡니까 이것이 참나다, 이것이 진하다. 이것이 대다. 하 이것이 일심 청정한 경지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우리는 참나는 진짜내다. 상낙아 정이라 합니다. 예, 무상고 무아 부정으로 반대되는 겁니다. 상 예, 참나는 영원하다. 참나의 말로 진짜 즐거운 거다. 참나의 말로 진짜내다. 이것은 깨끗한 것이라는 상낙 아정에 빠져버립니다. 자, 잘 아시겠지만은 모, 초기경부터 해서 모든 우리 대승경전에서도 상락아정은 뭡니까? 이네가지있고요네 가지 예. 전도된 생각이랍니다 앞뒤가 예, 바뀐 생각. 원어로 이이래랴사라그 합니다. 예, 네 가지 전도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뭡니까? 더 심하게 말하면 전도몽상이라 그럽니다. 예, 꿈에서 보듯이. 완전히 잘못 봅니까 앞뒤가 꿈에서 뭡니까 머리가 땅에 가서 둥둥 날라 댕길 수도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전도몽상에 빠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무상고무와 부정으로 보는 것이야말로 이것이야말로 여실지견이라고 합니다. 전도몽상과 반대되는 것이 예 여실지견이 됩니다. 예, 무상고무와 부정으로 보는 것은 여실지견이고요, 예 상락아정으로 보는 것은 전도, 몽상입니다. 그래서 반야신경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리, 전도, 몽상, 구경, 열반이랍니다. 자, 상락, 아정으로 잘못 보고 있는 그죠? 이 꿈과 같이 생각을 완전히 원리, 멀리 여이고 그러니까 구경, 열반을 얻는 것이 반야신경의 목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것을 해체해 수상식으로 해체해서 보면 은 무상고, 무아 부정이 보이고 이런 여실지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주제인데요. 예, 여모, 이욕, 해탈, 구경해탈지라는 이 체계를 통해서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 초기불교의 체계입니다. 예, 제가 번역하면서 본 것만 해도 적어도 상윤단니까만 해도 500번 이상이 나타나고 있는 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럴 때면 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나를 어떻게 보느냐? 뭉쳐두고 볼 것이냐? 해체해서 볼 것이냐? 예, 여기에 좀 과격하게 이야기하면은, 예, 뭉쳐두고 보면은 이거는 힌도교입니다. 외도입니다. 불교가 아닙니다. 어머야, 한국 불교에는 참나 진화 대화를 찾는 것이 불교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처님 제자입니다. 우리 스승 부처님께서는 그 어디에도 참나지나 대화 찾는 것이 불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라는 이름으로 참나지나 대화를 강조한다면은 그것은 불교가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외도 힌두교를 찬양하는 것이 되어 버립니다. 자, 불교의 출발은 뭡니까? 전부 해체해서 복입니다. 해체했을 때, 나를 해체하면 색수상행식. 우리 반야신경이 바로 해체해서 드러나는 뭡니까? 온처, 개제, 연의 공성을 체득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야신경 그 어디에 나의 공성, 참나의 공성을 체득한다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온의 공성, 예, 12처의 공성, 이런 것을 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해체냐 아니냐는 불교냐 아니냐는 예, 정확한 예, 판단 근거가 된다고 저는 예, 다시 한번 예, 강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이 교재에도 적어놨습니다. 아, 우리 한국 불교의 소경전은 금강경입니다. 자, 금강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금강경에서 참나지나 대화를 찾으면 이건 뭡니까? 예, 잘못된 산냐, 상에 빠진 거랍니다. 이걸 우리 사상이라고 그러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다상. 아상이 뭡니까? 참나 진화가 있다는 것이 아상입니다. 인상이 뭡니까? 저는 개별적 자아로 온 겁니다. 자, 개별적인 자아가 예, 본래 존재한다는 것이 인상입니다. 중생상은 뭡니까? 예, 나는, 나는 뭐 중생이라는 실체는 영원히 예,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경상입니다 그럼 수자상은 자연학에서 이야기하는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한국 불교에서 가장 잘못 예, 예, 이해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때 수자는 지와 산야입니다. 지와는 자연학에서 예, 그, 그 뭡니까 고정불변하는 참나처럼 실체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있다는 잘못된 고정관념, 즉 자아가 있다는 잘못된 고정관념, 예 개별적 자아가 있다는 잘못된 고정관념. 예, 중생이라는 실체가 있다는 고정관념 영혼이 있다는 고정관념 이거를 가지는 것을 우리는 사상이랍니다 자 사상을 가지면 뭐라 그럽니까 약보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적비보살 보살이 아니라고 우리 소경전 금강경은 그대로 예 척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 7품에서 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약보살 통달 무화법자. 열의 설명, 진시보살이랍니다. 예, 무화를 체득해야, 예, 우리는 그 사람을 진정한 보살이라고 대승 예, 우리 수행자라고 강조한다는 겁니다. 자, 무화는 어떻게 해서 드러납니까? 예, 이는뭐 직관 필요 없습니다. 해체해버리면 무화입니다. 어떻게 해체합니까? 예, 볼펜을 해체하듯이 분해버리면 나라는 것을 색수상식 오온으로 조견 오온 해버리면, 예, 말 그대로 무화가 드러나는 체계입니다. 예, 오늘은 예, 제가 조금 좀좀 예, 좀 예, 뭐라 그럴까요? 예, 좀 톤을 좀 높여서 좀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저는 예, 불교는 해체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결코 불교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해체를 통과하지 못하면은 불교가 아닙니다. 해체를 통과하지 못하면은 그것은 불교라는 이름으로 힌두교를 찬양하는 꼴이 되어버리고요. 그거를 중국에서는 현양매부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불자님들을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